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최고치를 경신해내기도 했지만 결국에 0.28%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올해만 14번째 신고가 경신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중 한때 특히 개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추이 한때 2조 달러를 시총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788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1조 9,700억 달러가량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멀티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현재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주가는 0.4%가량, 0.3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첫 금리 인하를 6월로 제시를 했고요. 연내 4차례 정도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이 지금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AI붐 그리고 지수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버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내놨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쿡 이사, 월러 이사, 제퍼슨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의 신중론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내 인하가 이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조금 더 신중한 행보 그리고 조금 더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은 모두 안정세를 찾아갔고요. 특히 10년물, 30년물, 장기채를 중심으로 조금 더 국채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유가 3%가량 내렸고요. WTI 원유 선물 76.4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휴전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말 사이에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물론 이 주가 자체는 실적 발표 전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카바나도 실적 발표를 좋게 내놓으면서 기존에 뭐 한 43%가량의 물량이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카바나인데 숏스퀴즈가 함께 일어나면서 32%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주가는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이것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랠리의 향방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 한 주 동안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모두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빅스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금요일장에서 5% 넘게 내리면서 투심 자체가 식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중소형주가 아직까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점차적으로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이후의 모멘 텀이 무엇일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또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번 한 주 동안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업앤다운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주가 비싸지 않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 매출의 성장 추이를 연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테슬라라던가 메타라던가 다른 종목들과 살펴봤을 때 이 하늘색 치솟은 선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매출이 기존에 없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천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한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엔비디아의 멀티플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더불어서 시티에서는 대형주가 실적 발표한 다음 날에 10% 이상의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다면 3개월 동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데이터상의 통계를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다음 날 16% 상승을 했었죠. 과연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AI와 반도체 쪽에 공매도 세력이 한 183억 달러 정도를 들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억 달러가량 손실 중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지금 투자할 곳이 참 없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일삼 애플을
통해서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를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중에서 비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금융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워런 버핏이기 때문에 과연 JP모건의 주식을 담았을지 그리고 금융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롤러코스터를 탄 종목도 있습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즈 50년 만에 미국의 달 착륙선을 안착을 시켰고요. 거기다가 작은 스타트업이 이뤄낸 쾌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착륙을 할 때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31%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출렁이긴 했는데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무려 273%가량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테슬라, 리비안, 니오 모두 일간 추이 그리고 한 주간의 추이가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올 들어서 시총이 1,880억 달러가 증발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행 능력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멕시코의 기가팩토리 6 지연에 있어서 테슬라가 독촉을 받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비안과 니오는 계속해서 IB에서 투자 의견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뉴스 업데이트 이 부분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조주환 LG전자 CEO와 이번 주 안에 면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정만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GDP 그리고 PCE 물가지수가 분기별로는 수요일 그리고 1월달의 PC 물가지수는 목요일에 발표가 된다라는 점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오늘 개막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표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월의 마지막 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추이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니, 벌써 춘 3월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2월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3월 맞이 전략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전거래 시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양지수 전강 후약의 패턴이 굉장히 아쉬웠죠. 엔비디아의 효과가 그 전날 미리 반영돼서였기 때문일지 반도체 쪽에 음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본이 저 PBR주로 이동하는 게 또 한 가지의 특징이죠. 두 가지 맥락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주 갑자기 이제 시세가 강하게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계절성과 패시브 둘 다 보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반도체 특히 이때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정규장에서 이런 뉴로모픽 칩 테마의 강세가 있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실적. 흑자 전환, 배당, 수주 공시한 기업들은 흐름 좋았고요. 적자 전환, 적자 지소 이런 종목들의 약세는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일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를 앞두고 전거래일에 저 PBR주 지주사 금융주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증권사의 추천주들을 쭉 봤더니 저 PBR주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 한국금융지주 W게임즈, 하나증권에서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삼성증권에서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기아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뉴스는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주가가 크게 빠질 때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저 PBR주가 새로운 뉴스로 흔들릴 때 오히려 성장주나 수출주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같이 있어서 여긴 기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한국 증시와 기업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 조선, 인터넷, 2차 전지 쪽으로 오히려 갈아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래된 증시 격언이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전에 사례가 주는 교훈
살펴볼 수 있는데 정부의 장기 의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장기 관점에서 정부에서 배당 촉진 정부 정책을 시행했는데 당시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계속 밀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장 안에서 가치주의 전성시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2015년, 2017년 구간이 중간이고요. 앞뒤로 시장이 가치주의 사이클이 우위 흐름을 보였더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가치주의 팩터 프리미엄은 좀 지속됐습니다. 보통은 가치주가 좋으면 성장주가 안 좋고 성장주가 좋으면 가치주가 안 좋은 이 역의 방향 패턴을 그리곤 했습니다. 2020년부터의 시장의 흐름인데요. 근데 괴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여기에 정부 정책의 모멘텀도 중장기 관점에서 이 가치주의 긍정평가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는데 증권가는 대부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번 주 전략 가운데서 밸류업에 주목하는 것도 이와 같은 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PBR주라는 게 한 가지 모멘텀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이기 때문에 추가 뭐 주주 환원책 기대감 그리고 주총 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싸움 나는 재료들 있죠. 일종의 지분 싸움이라던가 외부에서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안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이제 피력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주가에서는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들도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 PBR주가 많이 빠지고 좀 더 길게 새로운 뉴스로 힘들어진다면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증권은 AI 반도체와 바이오를 꼽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지난주에 좀 자세히 정리해드렸고요. 바이오가 갑자기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안 개혁 소식, 알테오젠이 머크 기술 독점 공시를 했다라는 내용 지난번에 짚어드렸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비율, 수치가 같이 공개되진 않았기 때문에 몇몇 증권사에서는 알테오젠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매크로 관점에서는 고금리의 피해주였던 바이오에 주목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4월에 AACR, 미국의 암학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서 꼽고 있는 종목 들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계절성. 예, 보시면 2019년에서 2022년 월 평균 코스닥 제약 지수의 수익률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보통은 12월에 강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더 강한 때가 바로 3월입니다. AACR 초록 공개가 이때부터 되기 때문이고 한 두 달 정도 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통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3월 진입을 앞두고 2월 말부터 이런 통계에 대한 기대감, 기억이 되살아났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MSCI 펜앗괴 시리즈 계속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다음 5월 MSCI 편입 가능성 후보군 가운데 알테오젠이 있다라는 점 꾸준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 알테오젠과 함께 HD 현대 일렉트릭의 시세가 좋아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과 유동시총 같이 계산해서 기입을 했습니다. 두루두루 패시브에 대해서 자금이 이어진다면 이 종목군들의 시세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당 잠사였습니다.